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손가락 움직임 몇 번만으로 모든 이제 보안 시스템을 다 뚫을 수 있는 천재 해커 박종배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금고털이 기술자고요. 집회 위조라든지 서류 위조라든지 작전 설계 이런 나쁜 건다 하셨네요. 네. 나쁜 거에 맞는 멀티플레이어인 지역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하지 않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기술배워 내 몸이 고소. 액션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이어에 의지한 채 고난이도의 다양한 액션씬을 소화한 김우빈씨인데요.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무술 감독님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폼 나는 액션을 하려 하였으나 싸우는 액션 없고 네. 다 도망가고 뛰고 아주 단순한 액션. 그래서 무술 감독님이 굳이 안 와도 되는 액션이지만 또 현우 씨는 저 앞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말 그대로 해커기 때문에 네. 할 게 없었어요. 네, 손가락 운동? 네. 자식이 돈 쉽게 벌기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나만의 기술 있을까요? 소맥은 내가 1등으로 맛있게 만든다. 정말 1등. 소맥 기술.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배워가게. 소맥은 딱 한 번 틀 수 있을 정도. 전문 용어 나오죠? 손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그 선배님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요. 뭘 타신 거예요? 마법.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을까요? 그냥 저는 돈 네. 1,500억을 털고 네.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이게 나와도 되나? 이거 안 되나? 스포일러를 보냈어요, 현우 씨. 너 스파이지, 씨. 클럽 장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클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60여 명의 어떤 여자 스텝 배우들 아이고. 배우들과 그날 좋았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선배님 막 혼자 즐겁게 네. 노시는 그런 매력도 충분히 나고 그때 이제 그것도 안 되나? 그것도 안 되나? 해커 맞네요. 자 여기 없대요. 스포일러 하나 있어요. 자.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신조어로 토크를 준비해봤는데요. 에펫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예상이라도. 이건 딱 우빈이 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럼요. 바로? 알겠죠. 나이가 어린데. 90년대에 태어난 현우 씨 정말 알고 있을까요? 애교 빼면 실체입니다. 내가? 완전 애교쟁이죠. 자, 오늘의 에펫이십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형. 네, 그럼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형 애교가 너무 엄청나요. 그래요? 네, 이렇게 활발하고 애교도 너무 많고요. 아까 보셨죠? 저쪽까지 날아갈 뻔한데. 인정합니다. 가심남. 가지고 싶은 남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심남 바로 이 말입니다. 가지고 싶은 만큼 매력 있는 남자. 정말 고창동 씨 딩동댕. 자, 이 세 분 중에 가장 요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고창동 씨 당첨되셨습니다.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써맹 얘기하면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터프한 면도 있고요. 터프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애교 섞인 귀여운 면도 너무 많으시고요. 섹시함도 있고. 섹시함도 있고.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 정말. 고창석 씨의 매력 정말 치명적이죠. 이열사. 난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 얼굴이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 느낌을 가던데. 보겠습니다. 뭘까요? 이기적인 얼굴 사이즈! 마밤! 작기로 하면 얘고 크기로 하면 되죠. 야, 저는 하나 달랐으니까 네. 너 해! 아이고, 아이고 너 그러시라.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기술자들 정말 열심히 즐겁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찍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기술자들이 죄송합니다. 안 펴요. 매력적인 세 남자와의 즐거운 만남이었는데요.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기술자들 파이팅! 뽀뽀하겠습니다.